읍내동 마을에 있는 큰 느티나무 한 그루입니다. 이 큰 느티나무가 옛날 사진의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나무입니다. 이 나무와 400년 된 느티나무의 그 경계를 보고 마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옛날 1959년에 찍은 지도와 이 나무의 위치를 비교해서 보면은 마을의 위치 형태를 알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느티나무입니다. 이 나무도 상당히 큰 고목인데 지금 속이 완전히 텅 비었고 둘레는 상당히 크네요. 예전에는 아주 울창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줄기를 타고 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옛 흔적을 말해주는 느티나무입니다. 느티나무 사이가 완전히 뻥 뚫렸네요. 느티나무의 생명력이 아주 대단합니다.